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레이커스가 본인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라고 덧붙였네요. 그리고 자신이 주전이든 벤치든 관계없이 팀의 승리를 위해 올인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각오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 듯하네요. 클레이 탐슨은 스테픈 커리가 언제나 열심히 훈련하고 또 굉장히 경쟁심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40살까지는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골스를 위해 뛸 수 없다고도 말했네요. 디그린은 시즌 시작 전 연장 계약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와이즈먼은 부상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굉장히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골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부럽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은 MVP를 타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며 MVP를 수상하는 것보다 우승이 20배는 더 기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냐는 질문에 커리가 세계 최고이며 다음 시즌도 그럴 거라고 답했네요. 크리스 미들턴이 22-23 시즌 개막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왼쪽 손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피닉스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제이 크라우더는 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상호 결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모란트가 트위터를 통해 크라우더의 멤피스 합류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해 아마도 멤피스로 가게 될 것 같네요. 마켈 펄츠가 훈련 도중 왼쪽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복귀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 선수도 언제쯤 커리어가 풀릴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디트로이트 트레이닝 캠프가 이번 주에 시작되지만 캠바 워커는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디트로이트는 워커가 새로운 팀을 찾기 전까지는 방출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조던 워라가 2년 6.2밀리언 달러 규모로 미러키와 재계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